네, 잊을만 하면 또 디럭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미니언베커의 깁슨이 나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니언버커. 네, 사실 이게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미니언버커를 다루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거 피구공 때문에 뚫어놓은 거예요. 네, 피구공이랑 똑같죠, 이게 사이즈가. 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그 깁슨의 레스폴 스탠다드에 대한 정책이 좀 너를 뛰고 있을 때, 네, 깁슨에서 50년대 이제 후반에 멋진 레스폴들을 만들어내다가 60년대 초반이 되면서 SG를 냈잖아요. 네. 근데 SG를 그냥 SG로 내고 레스폴대로 냈으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상 최악의 실수 중에 하나를 저지르게, 네, 되죠. 야, SG 스탠다드. SG를 이제부터 레스폴 스탠다드라고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레스폴을 생산 라인에서 제외해버리는 미친 짓을 범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SG가 이렇게 스탠다드, 레스폴 스탠다드로 이렇게 쭉 가고 있던 그 와중에 이제 레스폴에서 다른 걸 낸 게 레스폴 기존에 있던 거기에다가 피구공을 박아가지고 이제 출시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모델들이 출시가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아니 옛날에 그거 어디 갔어? 그거 어디 갔어? 좀 달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 뭐 험버커는 뭐 당장 만들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저기 뭐야? 지금 이거 여기다가 우리가 미니 험버커를 달아줄 테니까 그걸 써보면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거기다가 미니 험버커를 이렇게 달아갖고 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피구공 그거 만들 때 구멍 뚫어놓은 바디를 너무 많이 만들어놓은 거죠. 아, 이거를? 네, 구멍만 뚫어놓고 피가 안 달고 그냥 재고가 이미 너무 많이 있어. 그걸 소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험버커 달린 기타를 달라고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킥컵을 만들어? 달래서 미니 험버커라도 박아갖고 일단 꺼내봐 라고 한 게 이제 그때 당시에 레스폴로 나오게 된 건데, 지금은 보면 사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 당시 미니 험버커가 달려 나왔던 레스폴 디럭스라는 굉장히 독특한 뭐 역사적인 명기가 있었다. 그게 아니고요. 네. 이미 뚫어놓은 구멍. 그 너무 많은 그 바디 재고를 어쩌지 못해서 아까워 가지고 미니 험버커를 박아 갖고 어떻게든 진짜 정말 언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그러니까 네. 그냥 대충 이렇게 아 빨리 아이 빨리 이거라도 네. 빨리 해갖고 빨리 험버커인 척해 이렇게 해갖고 낸 기타가 사실 디럭스의 원형이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디럭스라는 기타는 깁슨의 그때 정책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떻게 보면 깁슨의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죠. 네. 이게. 그런 네 그 전략 실패 중에 하나입니다. 레스폴 디럭스 플레이어 플러스 지금 PP라고 뒤에 달려 나온 이 플레이어 플러스 시리즈는 애초에 플레이어라는 시리즈 없었는데 그냥 처음으로 튀어나온 시리즈고요. 이것도 역시나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은 시리즈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판으로 좀 실험을 해보는 시리즈라 나올지 앞으로 계속 안 나올지 이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가격은 지금 237만원인데 지금 오늘 하게 될 이 플레이어 플러스 시리즈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사이트상에 1999달러로 올라 있어요. 그래서 237만원 세대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전부 다 세대 다 지판 목재가 리치라이트라는 특징입니다. 예. 리치라이트가 원래 이제 로즈우드를 사용을 했었던 모델들인데 다 이거를 앞으로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대체목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팬더에서 포페를 이미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팬더를 따라하기 싫었을 수도 있고 혹은 팬더가 시장을 선점을 해서 포페론 물량을 충분히 구할 수 없을 거라는 뭐 생각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아, 생각했는데 뭐 근데 요게 그래서 어쨌든 안 찾아본 것 같아요. 뭘로 바꿨느냐? 네. 한번 리치라이트로 바꿨습니다. 네, 이 리치라이트는 합성 수지를 주입한 종이예요. 네. 그래서 친환경 산업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강도가 강하고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색상이 검어서 약간 에보니 질감을 주는 그런 대체 자재로 쓸 수 있는 대신에 관리가 용이하고 갈라질 염려가 없다라는 없죠. 게 커스텀샵에서 이제 리치라이트를 채택했던 가장 큰 이유였었는데요. 이게 이 가격대에는 원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득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아래 모델로 확대 적용이 되는 거죠. 원래는 조금 비싼 모델에만 찾아볼 수 있었던 스펙이었는데 커스텀이라고 써 있는 깁슨 커스텀급의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자리를 잡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유저분들한테는 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자,
과연 어떤 밸런스로 소리가 날지 이따가 사운드 체크할 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할인가 237만원, 네, 전장 99cm, 두께 50mm, 12플랫 뒤뚤레 78mm, 마호가니 바디에 사틴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시 적용되어 있고요. 탑은 AA 피겨드 메이플 탑입니다. 빨리 무거워졌어요. 예, 정말 무거워요. 지판 리치라이트 지펑글 305mm 반지름, 넥은 마호가니에 라운디드 피니시가 적용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키드니 헤드머신입니다. 이쁘죠? 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는 테크토이드 43.053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프렛에 미니 험버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투 볼륨, 아 명기예요. 네. 네, 투 볼륨 투톤 토글 스위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튜너매틱 스탑 버튼 필스 들어가 있고요. 네, 무게 다뤄볼게요. 무게 정말 무겁습니다. 제가 4.24kg 썼어요. 전 4.11. 11. 사실 이거 뭐 알 수 없어요. 24. 근데 둘 다 다 틀렸을 것 같아요. 24냐 11이냐 그냥 찍기죠. 아이고. 찍기. 엄청 무거워. 어쨌든 4는 넘을 것 같습니다. 넘지 않을까. 어쩐지 무겁더라. 4.42. 거꾸로 쓸 걸. 아, 야, 이건 뭐 거의 축구 전술에 가까운 무게가 나왔네요. 4.42. 4.42 전법으로 네. 지금 깁슨이 네. 무게 정책을 새로 쓰고 있어요. 그럼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걸 기준점으로 삼아서 다음 것들도 이렇게 하게. 아 이거 너무 무거워. 이게 무슨 기준이야. 안돼. 아 이게 진짜 아 너무 힘드네요. 소리가 솔리드 하겠죠. 아무래도 무거우니까. 그건 안 써있네요. 무슨 뭐 웨이트 릴리프. 네, 웨이트 릴리프 이딴 얘기 써놓으면 더 욕먹는다는 걸 아니까. 어우 좋다. 괜찮다. 네. 소리 부드럽고요. 마샬 좋아. 요새 아까 깁슨도 좀 비닐로 구겨질라 그래.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팬더 게임. 크러치 박스. 오, 굉장히 멋지네요. 오. 이야, 좋다.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어요. 막 흉폭하게 멋있습니다. 자. 리치라이트의 영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소리 멋있습니다. 237만원에 이 정도면은 괜찮네요. 또 악기가 좋아서 봐준다. 네, 정말 항상 그렇죠. 악기가 좋아서 봐준다. 아 진짜 네. 뭐라고 욕을 한 사발을 하고 싶은데 이게 뭐가 이상해. 좀 그러니까 뭐가 항상 뭔가 막 욕하다가 딱 쳐보면은 아 좋네. 아유, 그래도 깁슨이지. 예, 뭐 깁슨. 약간 이런 느낌 좀 있어요. 예. 아유 정말 반주에다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노브가 다 죄 파이어버드 노브네. 이게 저 스피드 노브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네. 네.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무슨 리뷰에 섹션이 있어. 반주의 섹션 기능을 알아야 해. 와, 힘들어. 섹션이 8마리야. 바꾸려다 타이밍 놓쳐가지고 한 바퀴 더 돌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드라마틱하게 쳤습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어, 플레이어 플러스네요. 많아요, 아,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잘 쳐지네 기타가. 예, 어이구 무거. 예, 좋습니다. 네. 어,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을 이제 쌍피 모델이라고 부르도록 쌍피, 할게요. 쌍피 PP. 네, PP. 레스폴 디럭스 쌍피.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너무 원초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무거운데 좋습니다. 네, 무거운데 좋습니다. 네. 맞아요. 좋습니다. 깁슨이 무겁다의 대명사일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무겁네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땀나. 리치라이트를 썼잖아요. 아, 저는 어, 그게 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있을 것 같아요. 사운드 좀 잘 쳐져요. 네, 그래서 저는 한 주평 리치하긴 한데 라이트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치하고 헤비에. 네, 리치 헤비죠, 리치 헤비. 네. 리치하고 라이트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게 안 되네요. 리치하긴 합니다만 라이트한 게 안 돼서 조금 아쉬워요. 네, 어쨌든 플레이어 플러스 시리즈 쌍피 모델 지금 뭐 사운드가 좋아서 또 오늘도 용서받고 가는 기순입니다. 점수 드릴게요. 야, 진짜 괜찮아요. 아, 진짜 좋아요. 가격도 237만 원에 뭐 이 정도 사운드면 사실 적당합니다. 에휴. 정말 애증의 기순이네요. 이거 이런 플레이어 쌍피는 하드쉘이 없나요? 네. 또 있어 이것도 집도 집도 요새 부동산 정책을 과감하게 이거 가두셔야 되는데 구독이 한 10kg 될 텐데 이거 9.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어, 그래도 저희가 뭐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스탠스로 이거를 보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정말 요리조리 네. 잘도 네. 빠져나갑니다. 전방하고 있습니다. 아주. 네, 정말 잘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플레이어 플러스 쌍피 모델들 두 개 더 남아있습니다. 클래식 레스폴 클래식과 마지막 시간에 레스폴 시그니처까지 네. 가격은 동일하니까 많이 기대해 저, 주시고요. 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바인딩 깃도 살렸네요. 그죠? 아 그러네요. 바인딩 깃을 아, 살렸네요. 이거는 비싼데 이거. 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비쌉니다. 고급 스펙을 밑으로 좀 다운 시켜서 네, 다 같이 즐길 수 있게 네. 유저 입장에선 조금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거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좀 거두고 예, 나머지 두 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호의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새 너무 아 불만이 많아요, 진짜 깁슨에. 네. 네, 다음 시간에 클래식 쌍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